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1년에 단 한 번 감사절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안에 격리가 되어 드리는 특별한 감사의 시간이기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먼 옛날 황폐해진 국가와 민족의 현실 앞에서 드렸던 감사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청교도들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인 1620년 12월 11일 102명의 영국인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60여일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긴 여행에다가 풍랑과 식량난 속에서 바다를 건넜기에 그들은 체력이 약해졌고 겨울을 나면서는 첫 해 동안 46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인디언들로부터 받은 씨를 밭에 뿌려 첫 열매를 거두게 되어 비록 작은 소출이지만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인디언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참 유래는 구약 성경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두게 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추수의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거합니다. 초막은 이스라엘의 떠돌이 생활과 집 없음을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적들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날을 기념합니다.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던 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양식을 공급받은 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심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말로 추수와 열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프랑스의 상황은 더욱 좋지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도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 사실을 기념하여 쓴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만 일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하십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자신들의 예배와 찬양을 이보다 더 탁월하게 표현할 만한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시편 찬양은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기에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이유 두 가지 내용에 집중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과 감사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칭찬하며 높이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영원하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요람이 있고 무덤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옵니다. 또한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여러 일들을 만나고 여러 말을 들을 때 요동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으며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선하시다는 이 표현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간에게 복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신약에 와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시편의 기자와 독자들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확고, 부동하고 한결같은 사랑, 택하신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심 등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 역시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를 우리말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헤세드는 거저 주신 선물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태도를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 후에도 영원하며 신자가 혹시 범죄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인자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베푸신 인자를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그의 인자를 받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베푸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 사실이 두 부류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시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엄청난 속량물을 희생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제대로 된 정부도 군대도 조직 같은 것도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대 그 큰 나라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작고 초라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어느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가, 실용적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크기로 본다면 애굽을 속량물로 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애굽의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속량물로 삼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은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속량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속량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속량물로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며 죄 가운데 넘어지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놀라운 사랑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세상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성품과 사랑이 오늘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과 삶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저희가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절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합니다. 격리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거저 주어졌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요즘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속량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놀라운 속량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 오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되며 더욱더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흑공피눈멍으로 격리된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변에 경제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Yeah, 교회 소식인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흑공피눈멍이 아니었으면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어려운 중이라도 좀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흑공피눈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가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역자님들, 또 교구자님들,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께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성교회 주관으로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금요일날 찍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수고해주신 남성교회 우리 임원들과 회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카메라 보고 안녕.